1,000만 원, 2,000만 원으로는 이 정도 퀄리티의 공사를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에드윈, 에드윈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30평형대 부분 공사를 진행했던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영상을 찍는 가장 큰 이유는요. 저희가 최근에 신축 아파트 부분 공사에 대한 영상들을 굉장히 많이 올렸었어요. 그 영상들을 보고, 이쁘다, 우리 집도 하고 싶다. 정말 많은 좋은 반응들을 보여주셔서 상담권들도 꽤 많이 들어왔는데요. 이 상담권을 받다 보니까 에드윈에서 좀 뭔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좀 느꼈어요. 가장 큰 부분이 금액대를 뭔가 정확하게 명시를 못했다라는 게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라고 싶은데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우리도 이 영상처럼 하는데 2천만 원에 공사를 해주세요. 문의를 주신 분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에드윈에서 진행했던 영상에 나와 있던 현장들은 대부분이 3천만 원대, 많게는 4천만 원 초반대까지 나왔던 현장들이거든요. 근데 뭐 물론 1천만 원, 2천만 원에도 공사는 진행은 가능은 하지만 저희 같은 이런 디자인을 잡고 뭔가 색감을 잡고 디자인적인 회사에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금액대예요. 그런 이유는 뭔가 1,000만 원, 2,000만 원은 도배 교체도 할수 있고 뭐 화장실도 교체할 수 있고 싱크대도 교체할 수 있지만 뭔가 우리처럼 색감을 잡고 요즘 트렌드에 맞는 디자인을 잡기에는 조금 부족한 금액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도대체 에드윈에서 말하는 30평형대 신축 아파트 부분 공사는 어떻게 변화를 주길래 이 정도 금액을 받는 건지 제가 현관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은 이제 현관입니다. 현관은 저희가 어떤 부분을 살리고 교체를 할지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우측에 있는 신발장은 문짝을 전부 다 교체를 진행을 했고요. 이 좌측에 있는 문짝들은 기존에 있던 걸 재사용을 하면서 전체적인 색감을 맞추기 위해서 필름 시공을 전부 다 새로 해드렸고요. 이 바닥 타일은 전체적으로 인테리어를 완성을 했을 때 뭐 물론 교체를 해도 너무 이쁘겠지만 현관 타일을 교체를 하면 이 신발장들 도 전부 다 뜯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부분 공사고 가성비 있게 공사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현관 타일은 살리자 고객님께 제안을 드렸고 타일을 살리면서 이 현관 타일과 어우러지게끔 저희가 디자인을 잡아드렸습니다. 현관 앞에는 이쁜 중문도 설치를 해드렸는데요. 저희 에드윈에서 정말 아끼지 않는 부분이 중문이에요. 이 중문 같은 경우에는 레일이나 이런 안 좋은 것들을 썼다라고 하면 망가지기도 쉽거든요. 근데 저희가 쓰는 이 중문은 금속으로 제작을 해서 다시 공장에서 페인트를 칠해서 가지고 온 되게 이쁜 중문이고요. 상부에 있는 레일은 저희가 그 무라코시 제품의 레일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문만큼은 부분 공사를 하더라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어있는 뭐 중문 70만원, 80만원짜리 절대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디자인적으로도 좀 이쁘고 하드웨어도 괜찮은 브랜드의 제품을 사용을 하고 AS도 확실하게 해드릴 수 있는 회사의 중문을 이렇게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네, 이곳은 복도인데요. 저희 에드윈에서 항상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천정 몰딩과 벌레바지를 싹 없애드렸어요. 정말 많은 인건비와 수고비들이 많이 들었는데요. 그런 비용들이 들기 때문에 사실 1,000만 원, 2,000만 원대에서는 이렇게 벽면을 필름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부분 공사지만 마루는 재사용을 또 해야 되고 천정 몰딩을 또 뜯어서 이 벽면에 맞게끔 뭔가 석고보드를 다시 치고 MDF 다시 치고 그 위에 또 필름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이 많은 노력과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1,000만 원, 2,000만 원에서는 이런 좀 효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필름에 들어가는 색깔들 그리고 뭔가 이 벽면, 마주보는 벽면의 색깔들 그리고 이런 이 색깔들이 이 주방까지 어떻게 타고 돌아가야지 이쁜지 이런 부분들까지 전부 다 디자인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현관 앞에 있는 벽면은 저희가 우드로 포인트로 필름을 주었고요. 이 벽면을 타고 들어오는 이 면은 전부 다 가구로 이렇게 쫙 설치를 해드렸는데요. 냉장고가 이렇게 설치되는 데는 이렇게 이제 솔리드 패턴으로 저희가 같이 좀 통일감 있게 맞춰드렸고요. 이 냉장고 옆에는 저희가 키 큰 장 하나
하나 만들어 드렸어요. 왜냐면 고객님께서 오븐을 사용을 하기를 원하셨고 이 오븐을 설치를 하면서 이 밑에 하부는 되게 재밌는 공간인데요. 이렇게 로봇 청소기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이 키 큰 장 옆으로는 저희가 이렇게 상부장, 하부장을 이렇게 깔끔하게 놔드렸고 이렇게 주방 타일을 이렇게 교체를 해드렸는데요. 부분 공사이더라도 저는 주방 타일이랑 싱크대 상하부장은 웬만하면 진짜 교체를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를 교체를 함으로써 집의 전체적인 밸런스도 맞춰지고 현관부터 들어오는 색깔들을 깔끔하게 맞추면서 집에 좀 통일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부장은 문만 교체한 건가요? 아니요, 하부장은 장 자체를 아예 뜯어서 다 바꿨어요. 우리가 보통 보는 이쁜 현장의 사진들 이런 것들은 대부분 보시면 거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상판의 두께가 굉장히 얇고요. 그리고 이 손잡이들이 되게 간결해요. 이런 목찬넬로 만들어져서 아예 없거나 되게 좀 심플하고 되게 좀 고급스러운 손잡이를 사용을 하거든요. 신축 아파트는 대부분이 다 이 상판의 두께가 굉장히 높고 뭔가 이 싱크대를 봤을 때 굉장히 좀 투박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느낌을 다 맞추기 위해서는 하부장도 다 뜯어서 교체를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네, 이렇게 또 주방 이 상부장 하부장이 이렇게 쭉 연결되는 부분에는 이쪽 공간에는 상부장을 없애서 조금 더 개방감을 주었고 상부에 커튼 박스를 저희가 일부러 조금 더 많이 끌었어요. 조명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좀 면적을 늘려서 조금 더 아늑한 느낌을 더 많이 주었고요. 그리고 이쪽 싱크볼이랑 수전은 엠보 코팅이 되어 있는 관리가 확실히 편한 제품으로 저희가 변경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되게 재밌는 게 있는데요. 이게 바로 식기 세척기예요. 삼성 에서 나온 트루 빌트인 제품인데 하부장을 전부 다 교체를 하면 이렇게 좀 빌트인으로 되게 깔끔한 식세기도 설치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일들도 전부 다 600각으로 교체를 하면서요. 주방이 따라오는 이 한쪽에는요. 요즘에 집에 많이 두는 뭔가 홈바장을 하나 저희가 디자인을 해드렸는데요. 이 한쪽에는 이렇게 우드 필름으로 된 가벽을 설치를 했고요. 가벽도 조금 더 답답하지 않게 이렇게 유리라는 소재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좀 다 어울릴 수 있게끔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상부장에 간접 조명은 당연히 넣어드렸고요. 거실에서의 조명에 대해서는 항상 진짜 진심으로 해드리고 있는데요. 간접 조명을 저희가 따로 만들어 드렸어요. 간접 조명 하나만으로 넣음으로써도 뭔가 드라마틱한 변화를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가운데 우물 천정을 저희가 기존 거를 최대한 살리면서 이 코너만 라운드 처리를 해서 간접 조명을 전부 다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TV가 달리는 이 벽면은 전부 다 목공 작업을 해서 TV를 반매립을 할 수 있게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어 드렸고요. 이 반매립을 하는 공간 하단에는 조명을 배치를 해서 뭔가 조금 더 고급스럽고 조금 더 뭔가 극적인 효과를 낼 수 있게끔 디자인을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벽면은 뭐 도배로도 가능하겠지만 현관 벽면부터 쭉 이어지는 필름의 느낌을 좀 더 주고 싶어서 벽면 마감은 필름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벽면 마감이 쭉 이어져서 나오면서 이쪽 안방문이랑 만나는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깔끔하게 라운드 처리를 해드렸는데요. 이 라운드 처리를 한 이유는 복도에서 쭉 봤을 때 뭔가 모서리 부분에 코너 부분이 보인다면 약간 거부감이 좀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끝부분도 좀 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라운드 처리로 만들어서 이쁘게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안방을 들어가면 기존에 검은색의 슬라이딩 도어가 달려 있었는데요. 아, 정말 너무 보기 싫어서 그 슬라이딩 도어는 저희가 철거를 하고 이렇게 라운드 프레임을 잡아서 이렇게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가성비 있게 저희가 이렇게 딱 젠다이만 이쁘게 교체를 해드렸어요. 젠다이 그 전에 거 보시면 진짜 시꺼멓고 안 이쁘거든요. 그래서 이 젠다이만 이렇게 교체해도 이렇게 이쁜 화장실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오늘 30평형대 신축 아파트 부분 공사 현장을 설명을 쭉 드렸는데요.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1,000만 원, 2,000만 원으로는 이 정도 퀄리티의 공사를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공사를 진행을 하려면 저희 에드윈에서는 30평형대 기준으로 3,000만 원대의 금액이 보통 평균적으로 나오고는 있어요. 내가 신축 아파트지만 요즘 느낌에 맞게끔 인테리어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예산대를 1,000만 원, 2,000만 원이 아닌 한 3,000만 원대 기준을 좀 잡으셨으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현장 소개를 마치고요.
영상 안에서 조금 더 꿀팁들 뭔가 그리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을 더 많이 담으려고 저희 에드윈도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